두부찌개. 팥빙수요. 파전. 육개장 같은 거, 얼큰한 거요. 관광객들의 추천을 받고 카요와 에밀린이 따로 추천 메뉴를 맛보러 갔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뜨끈한 국물이 제격이긴 한데 과연 그녀들이 선택한 메뉴는 뭐가 지금부터 기대됩니다. 먼저 에밀린이 선택한 메뉴. 추천받은 집 밖에 이미 가게 하는 손님들로 북적북적하네요. 칼칼해 보이는 국물에 대파가 듬뿍 들어간 개초를 보아하니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데요. 오호라, 밥 한 그릇 넣고 말아먹는 모습이 영락없는 육개장이네요. 오, 정말 맛있게 드신다. 뜨거울 텐데 천천히 드세요. 중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죽입니다 아주 그냥. 육세탕 나왔습니다. 육세탕 나왔습니다. 이때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음식 등장.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인데 육개장 건더기가 듬뿍 들었네요. 어, 그래요? 빨간 국물이 아니라서 그런지 꼬마 손님들의 숟가락도 쉴 틈이 없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게 이렇게 다들 쉬지 않고 드시는 거예요? 맛있어요. 싱거워요. 싱거워요? 뽀얀 국물에 푸짐한 고기까지. 너의 정체가 뭐니? 육설탕이야. 육설탕이요? 네, 육개장 설렁탕이야. 육개장 설렁탕이요? 네, 하얀 국물로 육개장 만드는 거예요. 이 국물이에요? 네, 이 집만의 비법. 육수에 푸짐하게 들어간 대파와 고기까지. 파의 단맛이 육수에 잘 우러날 때까지 끓여주면 남녀노소 좋아하는 육설탕이 된다네요. 매운 걸 또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 매우신 분, 안 매운 걸 드실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들어간 건더기는 육개장과 똑같지만 국물은 맵지 않게 맑은 국물로 만들었다는 말씀. 와, 아이디어 정말 좋으시다. 비록 뽀얀 국물이라 색은 좀 다르지만 먹는 방법은 육개장과 똑같은데요. 에밀린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안 매우니까 좋아요. 계속 많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매운 거 먹으면 많이 못 먹거든요. 에밀린이 육설탕 맛에 흠뻑 빠져있는 동안 카요는 뭘 먹으러 갔을까요? 밖에는 비가 많이 내려 인적이 뜸하더니 이곳에 다 와 계시네요. 어머, 손님이 이렇게 많아요. 이분들 다 뭘 드시나요? 여기 손님들도 맛있게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화끈하게 불맛 더해지고 있는 이 메뉴는 바로 돼지불고기. 카요도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3초 안에. 3초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네, 쌈싸 먹는 거예요. 어머, 카요는 돼지불고기 제대로 먹는 방법도 아는군요. 맛은 어때요? 그냥 불고기보다 맛있어요. 그래요? 먹고, 보고, 즐기면서 오감 충족할 수 있었던 북촌 한옥마을 골목 탐방. 재밌었어요. 옛날 한국도 보고 선풍동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빨리 또 가고 싶어요. 빨리 또 놀고 싶어요. 또 다른 골목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다음주에 만나요. 아이, 북촌이란 곳이요. 제가 가보기도 했고 또 가까운 곳이라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숨겨져 있는 맛집이랄까 볼거리들이 또 정말 많이 있었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골목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캐도 캐도 또 나오는 네. 숨은 맛집들 말이죠. 네. 네, 숨은 볼거리가 있는 곳 여기 또 있습니다. 도시에 골목이 있다면 오지에는 골짜기가 있겠죠. 골짜기를 지나서 오지갱 어디로 합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실 곳에는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할까요? 오지갱 어디로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오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 떠나볼 곳은 좁은 하천이 흐른다 하여 이름 붙여진 곳 합천인데요. 그 산세가 부드럽고 솟았다 꺼졌다를 반복하여 깊은 골이 많다 하네요. 그 중에서도 강변 마을이자 산천 마을인 이곳에 합천 최고의 오지가 있다 하네요. 400년 된 리트나무가 마을의 초입을 알려 그 아래에서 평생을 보내왔다는 이들이 사는 곳
칭정마을입니다.